그 BTS 일부에서 BTS 얘기 시작했는데 신문에 이제 그대로 번역한 그 번역한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줄게요. 아까는 제가 기억을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는 내가 날 사랑하는 걸 막지 못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은 1부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전체 주제인데 가슴을 뛰게 하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 그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그 열정으로 친구들과 놀면서 더 재밌게 놀거리를 찾는 거지. 또는 더 의미 있는 것. 의미 있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덜어주고 내가 이제 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막 그런 것. 의미 있는 거리. 이제 프로젝트 거리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은 걸 의미하지. 놀거리도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일도 되고 뭐 여행거리도 되는 거고 먹을거리도 되는 거고 프로젝트는 굉장히 이제 어쨌건 놀듯이 즐겁게 뭐든지 해야지 저 열정이 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래서 2부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얘기를 해볼까? 인간의 이제 좀 인간의 두뇌 얘기를 좀 하면서 일부보다 좀 재미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공부법 강의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뭐 글씨까지는 뭐 볼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단어장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간에 서로 상대적인 뜻, 반대말을 항상 짝지워서 쌍을 지어서 그것을 익히고 공부하면 뭐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뭐 브라질의 역사를 동시에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두뇌는 더 잘 기억하게 되고 더 연결이 잘 되고 그러니까 1부에서 내가 맨 처음에 강조했던 게 스토리텔링인데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 따로 떨어져 있는 별들을 연결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뭔가 두뇌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연결짓는 능력의 어떤 출발 같은 것이 반대말 공부법이야. 반대말. 그래서 중학생쯤 되면은 늘 이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프랑스어 같은 거 보면은 왜 남자 단어가 있고 여자 단어가 있거든. 그럼 이 단어가 여성적인데, 그럼 이 여성적인 단어가 만약에 남성이라면은 또 어떤 단어일까? 이런 식으로 서로 짝지워서 생각해 보는 능력이 두뇌에서 그 스토리텔링 능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어든 한자든 영어든 간에 그것을 이렇게 함께 반대말과 비슷한 말 그걸 함께 공부하되 뭔가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그림과 함께 공부하면은 스토리텔링 능력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물론 책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독서법에 있어서도, 독서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기의 독서법과 그 이전에 그 책을 고르고 읽는 방법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가 이제 사서 보려고 지금 신문지를 오려가지고 스마트폰에 끼워가지고 다니는데, 신경 다양성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그 책에서 주장하는 가설은 이거야.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씩 두뇌가 바뀌어간다는 거야. 근데 두뇌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봤더니 약간 자폐형 너드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야. 자폐형 너드라는 건 뭐냐면은 괴짜인데 BTS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좀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들을 자폐형 몰입가, 자폐형 너드라고 불러.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잘하는데 그 아이는 어른들보다 그걸 훨씬 더 잘하는 거야. 예전에 그 영재발굴단인가에서 굉장히 놀라운,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거의 전 세계에서 나온 모든 자동차의 그 이름하고 모델명을 외우는 애가 있더라고. 초등학생인데. 근데 CCTV에 찍힌 아주 흐린 영상만 봐도 그 차가 무슨 차종인지를 알아내는 거야. 경찰들이 깜짝깜짝 놀래. 교통사고 연구하는 경찰들이. 자기들은 그 CCTV를 보고서 그 차종을 알아낼 수가 없는데 걔는 알아내는 거지. 근데 10대의 두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10대의 두뇌는 어른들에 비해서 그 뉴런 간의 그 시냅스 연결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볼 수 없는 아주 작고 디테일한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 그게 10대의 두뇌야. 그게 10대의 두뇌인데,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독서,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 개발 방법,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는 방법은 예전이랑 좀이 아니라 사실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게, 10대 때부터 그거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어른들이 이미 대학을 나오고 또 명문대를 나오고 대단한 기술자고 박사학위를 받은 어른들도 못하는 것을 나는 잘한다. 그걸 하나 찾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읽는데 한 분야의 책을 예전에는 골고루 읽으라고 좀 많이 권장을 했었어. 지금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 그게 추천 도서잖아. 뭐 그냥 아유 그냥 고전들이 되게 많아. 뭐 이런 거 있어. 뭐 서울대 추천 도서 50권, 뭐 연세대 고려대 추천 도서 200권, 뭐 이런 게 있다고. 그게 옛날 방식의 책 읽기 방식이지. 물론 뭐랄까, 대학교 들어갈 때도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 막그 책을 쓰는 란이 있거든. 그런데 나는 그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지구상 그 어떤 대학도 추천하지 않은 책이면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누가 추천한 책은 안 보는 거야, 의도적으로. 근데 예전에 좀 내가 예술가다 보니까 그런 기질이 좀 있었는데, 나는 베스트셀러를 읽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고. 어떤 책이 잘 팔렸대, 그럼 그 책을 안 읽어. 그리고 전혀 안 팔리는 책, 아무도 안 사가지고 절판돼가지고 중고서점에 가 있는 책들. 또 중고서점에서도 안 팔려가지고, 중고서점에서 책이 안 팔리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고물상으로 가거든. 폐지. 무게로 파는 거야. 고물상으로 가기 직전의 책들. 이런 거 뒤지는 걸참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다 그러면 뭐 천만 관객이 본 영화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안 봤어. 안 봤, 그러니까 뭐 인기 있는 영화는 안 봤어.
안 보고 그냥 TV, 인기 있는 영화는 꼭 TV에 나와. 좀 기다리면. 돈 절약하는 거야. 근데 베스트셀러는 요즘에는 그 베스트셀러를 해설해주는 막 유튜브 영상도 엄청나게 많아. 그거 읽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해설해주는 영상도 많은 거야. 그래서 돈 아까워. 그래서 그냥 도서관에서 보지. 봐라, 베스트셀러는 항상 도서관에 있다. 왜 베스트셀러니까 사람들이 찾으니까 도서관에서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사실 살 필요가 없어. 도서관에 가면 다 있고. 그 책이 나온 지한석 달만 지나 봐. 그럼 빌릴 수 있어. 처음에는 좀 빌리기 힘들어. 사람들이 막 찾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석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 그책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공짜로 읽을 수 있어.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 베스트셀러가 아닌 것. 베스트셀러가 아닌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 지금의 독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 지금의 독서는. 그런데 그 어떤 어른도 추천하지 않아. 그 책을. 추천 도서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읽는 순간 어떻게 돼? 자기만의 별자리를 찾는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BTS가 말했듯이. 무수한 별들 중에서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엮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들이 안본 책을 봐야 되는 거야. 남들이 안 찾는 거. 그리고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책하고 연관된 책을 또막 보는 거지. 그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남들이 안 찾는 어떤 그런 거야. 그런 걸 내가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 순간 어떤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그 책이 재밌어야 돼, 물론. 뭔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럼 함정에 빠진 것 같아. 왜냐면 아무도 추천하지 않으니까. 그걸. 함정에 빠진 것 같거든? 근데 재밌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에이씨, 함정에 빠진 김에 동굴이나 파자. 그럼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굴을 파. 이렇게. 뭔가 그 연관된 다른, 남들이 보지 않는 어떤 걸, 흥미로운 거를 자기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그 장르 영화라고 하나? 그래서 SF만 막 계속 본다든지. 공포물만 막 본다든지. 영화 평론가라 할지라도 전체 영화를 못 봐. 영화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자기는 뭐 인도 영화만 막 본다든지, 뮤지컬 영화만 막 본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100만 관객, 1000만 관객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볼 시간에 영화관에 걸리지조차 못한 영화를 찾아서 보는 거지. 영화 감독이 찍기는 찍었으나, 영화관에 걸기에는 너무 이게 흥행을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투자자가 중간에 돈을 빼가지고 투자를 포기해서 영화관에 걸리지 못하고 그 어떤 영화 감독의 창고에 또는 그 영화 감독의 USB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 감독을 찾아가서 저번에 그거 찍기로 하셨는데 왜 영화 상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자가 도망가가지고 영화 상영하는 거 포기했어.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걸. 영화관에 걸리지조차 못한 걸 봐야 된다고. 그걸 봐야 된다고. 그게 자기만의 별자리를 찾는 방법이야. 근데 교양 독서, 아무튼 유명한 작가들, 나는 아직 안 유명하니까 내 책은 봐도 된다. 내 책은 뭐, 난 만권 이상 팔아본 책이 없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야. 숨겨져 있는 작가야. 그러니까 내 책은 읽어도 돼. 특이하니까. 아직은 특이하니까. 내가 유명해지면 내책 보지 마, 그때부터. 오케이? 내가 TV에 나온, 물론 TV에 나간 적은 있긴 한데, 여러분 눈에 띌 정도로 내가 유명해지면 그때부터는 나를 무시하면 돼. 유명해진 사람 무조건 무시해. BTS? 불러, 좋아, 좋아. 아미, 좋아, 좋아. 근데 BTS 너무 유명해졌어. 버려. 아니야, 너무 유명해. 그러니까 좋아 좋아 팬심은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20살 넘으면 버려 20세까지 알아서 좋아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누군가가 어떤 책이 어떤 영화가 너무 유명해진다라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
그럼 자기 개성은 어떻게 찾냐고 생각을 해봐. 내 그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그 소스가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그러지. 인풋이 다 비슷한데 어떻게 자기 개성을 찾냐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괜찮아. BTS를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돈 받는 거 괜찮고 BTS 말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 괜찮은데 단순 추종자가 되면 안 돼. 즉 그걸 뭐라 그러지? 어떤 종교의 신도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야. BTS는 친구여야 돼. 내가 사랑하는 친구여야 된다고. 야, 이 얘기를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열심히 한 얘기인데 그거 도그마에 빠지지 말라고. 도그마에 빠지지 말아라. 추종하거나 무작정 믿거나 하지 마. BTS는 친구란 말이야. 그래서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 아미들이. 그래서 아미가 된 거야. 다 친구라고 생각해. BTS를 친구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 어떻게 했냐면 BTS가 처음 SNS 시작할 때 자기가 지하방 살 때부터 안 유명할 때부터 자기가 평소에 고민하는 것을 계속 SNS에 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소수의 팬들이 있었어. 그 소수의 팬들이 자기가 하는 고민이랑 BTS가 하는 고민이 너무 똑같은 거야. 같은 나이대니까. 그래서 친구가 된 거야. 근데 여러 명이니까, BTS가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의 팬, 이게 친구가 된 거지, 각자. 그래가지고, 정말 BTS가 아직 유명하지 않았을 때, 그 얘기 알아? 자기들이 유명해지면 소고기 사주겠다고 했던 얘기 아니? 그걸 택배로 소고기를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때 그 당시 팬들한테 전부. 그게 얼마 치였다고? 한 2억인가? 몇 억이었을 것 같은데? 6천만 원이었나? 아무튼, 그 소수의, 그 당시에 내가 소고기 사주겠다. 내가 유명해지면 소고기 사주겠다고 했던 그 팬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지? 아직 해외에 알려지기 전이니까. 그때 관련됐던 팬들한테 소고기 한 상자씩 다 보냈어. 약속을 지킨 거야. 굉장한 돈을 투자했겠지, 그 당시로. 그게 뭐냐면, 정말 친구야. 약속을 지키고, 솔직하고, 자기 고민을 나누는. 근데 아무리 BTS가 유명해졌어도 그런 친구로 생각해야 되고 뭐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그 BTS가 마치 노래하는 것을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충고를 따라 하면 돼. 난 BTS의 가사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가사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가사 그대로 실천하되 BTS는 뭐라고 얘기하지? 너를 사랑하고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 그지? BTS를 바라봐. 이렇게 허경영 있지, 허경영. 나를 바라봐. 이러지 않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허경영은 막 자기 눈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 응? 근데 BTS는 그렇지 말고 자기 가슴 속을 들여다보라고 그러지. 근데 그걸 따라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대원칙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개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유행을 따른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유행을 따른다라는 것을 예전에 그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줄을 잘 써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어. 줄을 잘 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활동할 시기는, 물론 줄을 서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그 줄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성. 인간들은 무엇을 즐기는가. 그런 또 인간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렇게 예측하는 것 이제 그런 줄은 서야 되겠지. 이제 그런 얘기를 난 많이 하고 내 유튜브 좀 구독을 해 이렇게 좀 나는 내 유튜브의 특성은 뭐냐면 광고를 안 달아요. 내가 유튜브에 광고를 안 다는 이유가 있어. 내가 두 가지를 안 하거든. 실시간 채팅, 실시간 방송하고 광고를 안 달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누군가의 시간을 뺏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 그리고 어떤 크리에이터는 이렇게 얘기한다. 광고를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 그 사람이 광고를 끝까지 봐줘야 자기한테 돈이 가거든. 물론 그래야 또 계속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 콘텐츠다. 막 세계 여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것을 올려주는 사람이다. 그럼 난 광고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왜냐면 여행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고, 뭐. 근데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 방송하는 사람이 굳이 나 그 광고를 다 봐줘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난 그냥 건너뛰기. 건너뛰거든. 그 광고가 그 상대방이 다 원하는 광고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광고를 안 달아, 달지 않고. 또 실시간 채팅은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정리해서 좀 압축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짧은 시간에 좀 지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딱 들을 수가 있는데, 자꾸 수다 떨듯이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면 나는 오래 못 버티겠더라고.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이제 좀 약간 그 내용이 좀 있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좀 그래.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럼 뭐 그렇게 해도 돼, 자기가 좋아하면.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좋아하지 않고 왠지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것 같고, 상대방의 어떤 그 관심을 내가 그 나를 바라봐라고 하는 그 허경영처럼 내가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싫다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찾아서 듣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의 시간을 최대한 이렇게 절약해 주고 싶은 거지. 어쨌건 구독 좀 해줘. 난 정말 그런 배려하는 크리에이터야. 안 봐도 되지만 구독해놓으면은 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유튜브에 이게 있어. 제목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게 되게 많다. 낚시야, 낚시. 제목으로 끌어들이는데 들어보면 그 내용이 별로 없어. 그건 또 낚시가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조회수 늘리려고. 조회수 늘려야 또 광고비 들어오니까. 근데 나는 제목을 아주 친절하게 그대로 달아.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제목만 보고 스킵할 수 있게. 아, 이 얘기 했구나. 이 얘기 전에 들었으니까 듣지 말아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게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책은 보면은 책 제목, 목차를 보면 책 내용이 다 나오잖아. 목차를 봐서 좀 헷갈린다. 그럼 서문을 읽어보면 되거든. 책 고르는 방법이야. 근데 책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광고를 보고 서문까지 읽어봤는데도 살까 말까 고민이 되면은 뒷장을 읽어봐야 돼. 뒷장 감사의 말이라든가 후기가 있어. 에필로그 빨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목차에서 그 거기 딱 펼쳐보면은 나는 도표가 있는 책을 좋아하는데, 아주 막 복잡한 도표가 있는 거, 생각해야 될 거리가 많은 거, 그러면 내가 사지. 왜냐면은 근데 그게 내용이 너무 없어. 그러면 미안하지만 나는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한 서너 페이지 정도는 사진 찍어서 그냥 집에 와서 봐. 사진 확대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요즘 스마트폰이. 어쨌건 이제, 이 독서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안전한 독서가 추천 도서를 읽는 거였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안전한 독서는, 나는 이 책이 왠지 끌리는데, 아무도 안 찾는 게 가장 안전해. 그게 자기만의 동굴을 팔 수 있는, 정말 자기 자신의 가슴 속을 BTS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특정 영화만 막 좋아한다거나, 특정 책만 좋아한다거나, 또는 게임만 막 한다거나, 그지? 게임 잘하는 애 있지? 막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할 때도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 그게 스토리텔링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왜 이 게임을 만들었을까? 그런 거. 그래서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꼭 스필버그의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를 꼭 봐봐. 레디 플레이어 원. 아주 재밌어. 그 영화를 보면은 미래 사회의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주인공이 나와. 그 주인공이 게임 잘하는 애야.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게 이제 방법이 또 바뀌는 거야. 누가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게 또 바뀌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였잖아. 부동산 투기 제일 빨랐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부동산 투기하고 중소기업도 하고 저기 아줌마들도 하고 돈이 제일 잘 되니까. 근데 그 시대가 끝난다. 전 유행이 바뀌게 되지. 그래서 나는 그 부동산이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잖아 영어로. 실물 자산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이 실물 자산이 가상의 자산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거야. 리얼 에스테이트가 아니라 버추얼 에스테이트지, 버추얼. 리얼이 이제 실물이고 버추얼이 가상이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리얼이 버추얼로 바뀐다.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다. 버추얼로 바뀐다는 것은 상상력,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야. 근데 리얼 세상에서는 인간들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몸을 가지고 춤을 잘 춘다거나 뭔가 손가락을 잘 쓴다거나 스포츠를 잘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야. 그런 것은 플레이에 속하거나 아까 내가 보여줬던 미래사회처럼 플레이, 잘 노는 거. 잘 노는 거. 손가락을 아주 잘 놀리는 거. 그러니까 노는 거하고 놀리는 거야. 잘 놀리고 잘 몸을 써서 노는 거.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 리얼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 자기 몸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그리고 가상현실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지는 거고. 아까 일부 얘기에서 이제 내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지. 스토리텔링은 가상현실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손을 잘 쓰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끝까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 뭐냐면, 자연 자산이야. 자연 자산. 논, 바다, 강, 이 지구.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부안에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잘 사귀어가지고, 같이 그 농촌에서, 공동체, 6차 산업 스마트 팜이라고 그러지, 스마트 팜. 아주 재미있게, 시골에서 가상현실 게임도 즐기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농사도 짓게 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농사 지을 동안 너희들은 춤추고 BTS 노래 듣고 놀아.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해야 되니까. 그 땅에서. 미래는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 공동체로 가는 거라고. 인간이 막 이렇게 콩밤매는 아낙네 그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잡초를 호미로 매는 시대가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풀 뽑아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거든. 풀 뽑아주는. 걔가 카메라가 달려 있어. 이게 대형 농장인데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쭉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르고 있는 식물을 인식시켜 얘한테. 그러면 내가 기르고 있는 식물이 아닌 것만 분무기로 스프레이처럼 물총처럼 제초제를 1초도 아니야. 한 0.2초? 쭉! 아주 짧은 시간에 제초제를 걔만 죽여, 그냥. 잡초만. 지나가면서. 풀 뽑을 필요가 없어. 풀 뽑아주는 로봇도 나와, 이제. 지나가면서 그 잡초만 뽑아버려. BTS 노래 듣고 놀아야 된다니까, 시골에서. 그 비닐하우스 옆에서. 뭐라고? 야, 니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인공지능 로봇을 샀잖아. 그리고 걔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 땅에서, 시설에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치, 그거 팔릴 거 아니야. 그게 돈이잖아. 그리고 너네들끼리 그 시골에서 모여서, 저기, 그룹 사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응? 밴드 만들어가지고, 음악, 콘텐츠 만들어서 또 올리고, 그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하는 공식이 지금 깨지고 있어. 깨지고 있다는 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라는 것도 그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노는 방식으로 하는 게또 사실은 또 명문대 갈 확률도 높아. 이래 좋고 저래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되, 성공에 대한 열정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되게 재밌게 친구들하고 잘 놀자라는 열정으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나는 사실 좀잘 노는 편이 못 되거든. 나 혼자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같이 노는 걸잘 못해서. 그래서 강의할 때도 이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줘라, 내 강의 들으면.
그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러거든. 막 동영상도 많이 좀 돌리시고요. 우리 애들 좀 재밌게 좀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 나한테. 그럼 나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절 부르지 마세요. 그래. 왜냐면은 이런 게 중요하다. 다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어디가 제일 많냐면 도서관 강의. 그러니까 나는 도서관 강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 아무도 안 자. 이렇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 다음에 질문도 자유롭게 하게끔 하거든. 질문할 사람 혹시 있어? 끝났네. 큰일 났다. 수업시간 끝났네. 아무튼, 배고프지? 좀 있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안내를 해줄 건데, 숙소에 갔다가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식당으로 뭐, 12시 몇 분까지 오세요. 아마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끝났는데, 뭐 질문 있는 사람? 놀고 싶어? 그래, 노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강사 없이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았지? 그래, 그러면 선생님 안내 받고, 지금쯤 끝나는 거 알 텐데 안 들어오시네. 15분. 지금요, 저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